네, 반갑습니다. 자, 레지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처리 장치, 즉 CPU라고 하는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그 레지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량 구성 요소 중에 하나죠. 레지스트는 중앙처리 장치 안에 있는 임시 기억 장치를 말하고, 데이터, 주소, 상태, 저 각각의 무엇,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 주소, 상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CPU 안에 있는 레지스터들의 각각 역할별로 표현해 놓은 그림입니다. 그게 이제 주격 장치나 입출력 모드라고도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상호 정보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세요. 참고로 보시기 바라고요. 레지스트의 종류는 조금 많습니다만, 크게 어떤 정보를 관리하고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 주소, 그 다음에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데이터 레지스트는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중심으로 가지고 있겠죠.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누산기, 명령어, 그 다음에 곱수의 목, 메모리 버퍼, 그 다음에 범용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레지스트를 데이터 레지스트라고 하고 DR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서 요 그림에서 요 부분입니다. 데이터 레지스트. 논리 연산 장치하고 붙어 있죠. 데이터 레지스트의 누산기는 연산 장치에 연결되고, 연산 장치에 연결되고, 누산기가 여기에 연산 장치하고 연결되죠? 연결되고, 실행되는 연산 결과 및 데이터, 연산 결과 및 데이터를 임시 보관하는 게 누산기라고 AC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AC라고 있죠? 그 다음에 명령어 레지스터. 현재 수행 중인 명령을 저장하는 IR입니다. 자, 자꾸 왔다 갔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IR이라고 있죠?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라고 제가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곱수목 레지스트는 MQR이라고 합니다. MQR. MQR은 곱수목이니까 곱셈에서의 곱수, 나눗셈에서의 몫을 저장하는 곳이고, 산수 논리 부분을 담당하는 레지스트입니다. 여기 보면 MQR이라고 있죠? MQR. 즉, 논리 연산 장치하고 연결되는 레지스트는 뭐가 있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AC와 MQR 같은 누산기와 그 다음에 곱수목 레지스트 같은 것들이 다 논리 연산 장치하고 붙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버퍼, MBR이라고 합니다. 메모리 IOC 데이터를 임시 보관하는 역할을 하죠. 주격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온 다음에 잠깐 보관하는 게 메모리 버퍼를 말하고요. 메모리 버퍼는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여기에 있습니다. MBR. 주격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임시 보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범용 레지스터는 GPR이라고 GPR. 함수 연산 기능과 연관된 명령어들을 사용하는 레지스터를 말합니다. 그 다음 주소 레지스터는 메모리 주소, 프로그램 카운트, 인덱스 레지스터, 베이스 레지스터와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소 레지스터는 AR이라고 하면 AR. 메모리 주소는 메모리 접근 시 접근 주소를 보관하여 메모리 IOC의 데이터 위치 주소를 기억합니다. 저 주격 장치하고 관련된 게 메모리 주소 레지스트입니다. 프로그램 카운트는 다음 실행할 명령어 번지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명령어가 계속 연속적으로 실행할 때 다음 실행할 명령어 주소를 갖고 있는 것을 프로그램 카운트라고 하고 PC라고 합니다. 자, 그림에서 MAR과 PC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 명령어 처리하는 곳에 지금 붙어있죠. 그 다음에 인덱스 레지스터는
배열 사용과 유사한 기억 농도를 말하고 주소 변환 및 계산에 필요한 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랩 레지스터 BR은 데이터 블록 기준 주소 및 서브 프로그램 시작 주소를 기억합니다. 즉 시작 주소를 기억합니다. 기준 주소 및 시작 주소를 기억한다고 해서 베이스 레지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상태 레지스터라고 하는 SR. SR은 플래그 레지스터와 메이저 상태 레지스터.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죠? 플래그와 메이저 상태. MSR. 그 다음 플래그 레지스터, PSWR. 이런 것들이 상태 레지스터다. 플래그 레지스터는 프로그램 상태나 CPU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메이저 상태 레지스터는 CPU의 현재 상태를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레지스터는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어떤 정보를 주로 저장하고 관리하냐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데이터, 주소, 그 다음에 상태가 있고 데이터에는 누산기 명령어, 곱스목, MQR, 그 다음 메모리 버퍼, 범용 레지스터가 있고 주소 레지스터에는 메모리, 주소,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트, 인덱스 레지스터, 베이스 레지스터 같은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상태 레지스터는 플래그 레지스터와 메이저 상태 레지스터가 있다. 자, 그래서 어떤 종류들이 어디에 속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습니다.